부산 영도 용석사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언했습니다. 용석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영도구 협의회를 통해 영도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 30명에게 전기요를 전달했습니다. 나라도 좀 이래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북한에서 고향을 부리고 타향에 이리 와시갖고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사시는 탈북민, 셔터민을 위해서 이 추울 때 따뜻하게 나시라고. 부산 용석사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전기요 전달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예정입니다.